안녕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를 같이 보려고 해요. 나 이웃 여기 얘들아 이거 보이니? 여기랑 이거랑 여기 이런 것들 보여? 여기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있는 것들? 아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엽거든? 색깔도 이렇게 똥색 이런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어둡긴 한데요. 중간중간에 막 파란색 털도 섞여 있고, 그래서 되게 예쁜 색깔이야. 색깔을 못 잡는다? 보이냐? 오, 이렇게 하면 좀 보여.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인데, 아, 이렇게 보면 너무 이상해. 여기 막 이렇게 똥똥똥 튀어나온 것도 막 여드름 튀어나온 것 같잖아. 아, 진짜 예쁜 옷인데. 카메라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옷을 닮지 못하네요. 혹시라도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옷을 내가 또 입고 오면 아는 척 해주세요. 그옷 아니냐고. 아, 너무 예쁜데. 이번에 우리 가정법을 하게 됐어요. 가정법이 있잖아. 나는 가정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가정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정법을 왜안 좋아하냐면, 나는 이걸 굳이 막 이렇게까지 문법을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석만 잘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문법을 알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형태를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가정법이라는 걸 우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물어보고 있고, 문법으로 학교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내가 가정법 하면 항상 너희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정법이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너희가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다면, 나는 너희가 만약에 100점을 맞으면 그때 내가 치킨을 인당 1일 1닭으로 다 치킨을 쏜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 그러면 어때? 너희는 그말 들고 너무 좋지 않아? 되게 좋잖아. 그리고 아니면, 아,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내가 강남에 건물도 하나 있고, 돈이 많아서 일을 안 해도 됐으면, 일을 취미로 해도 됐으면, 그러면은 난 집에 PC방을 차렸을 거야 라는 말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게임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안 하고 있는데, 게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집을 PC방으로 만들었을 텐데, 내가 방 PC방을 이렇게 말고 엄청 비싼 컴퓨터를 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픽 카드 중에서 거의 4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되게 엄청나게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 고사양의 게임들이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써볼게. 내가 만약이라고 했잖아. 만약. I am rich로 하자. 그게 더 알아듣기 편할 것 같아. If I was rich. 내가 만약에 부자였으면은, I, 그러면 나는 by 컴퓨터인데, 나 사실 그래픽 카드가 탐나.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세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해 볼게. 나 지금 돌려서 얘기한 거 보여? 내가 만약에 돈 많았으면 그거 그래픽 카드 샀지라고 얘기하는 거면, 나 실제로 돈이 많은 거야, 없는 거야? 나 실제로 그렇게 돈이 없는 거야. 실제로 돈이 많지 않아서 그래픽 카드를 샀어, 못 샀어? 못 샀겠지, 못 샀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 느낌인 거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 돈이 많지 않아서 as I am not rich. 그래서 I can buy graphic card 라고 쓸 수가 있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돌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직설적으로 나 지금 이래서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이렇게 했지라고 돌려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 보여요? 나 돈이 없는 건 지금이지. 그래픽카드 못산 것도 지금이야. 알았어? 내가 지금 있는 일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시제를 썼어. 지금 있는 일. 근데 지금 있는 일을 삥 돌려서 가정법으로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샀지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때는 지금 있는 일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과거 시제를 써줘.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줘.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를 할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걸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시제라서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 얘기는 사실 현재 사실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지금 중학생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성인이었다면, 그러면 술을 마실 수 있어. 맞죠? 근데 너희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술을 못 마셔요. 담배도 못 펴요. 이런 식으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랑, 가정법 과거는 그래서 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 동사, 만약에 비동사 쓸 거면 were. 오, 나 이거 잘못 썼다. were인데. 이거 were야 여기. was 못 써요. was를 주어도 못 써. If I were 이렇게 써요. You were, she were 이런 식으로. was 원래 쓰잖아, 우리 과거형 비동사는. 근데 was라는 걸 아예 안 써, 가정법을 할 때는. 그래서 were밖에 안 되고요. was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고 뒷부분에 주어 나오고 여기에 조동사 과거형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동사 원형이 오겠죠? 조동사 과거형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would랑 could야.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말이 바꿔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as를 많이 붙이고요, 앞에. 그리고 뒤에 주어 그대로 오고 여기는 현재 동사 오고요. 그리고 뒤에도 현재 동사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랑 반대돼. 시제도 바뀌지만 not이 어딘가가 붙을 거야. 이거 보여? 얘는 were이잖아. 근데 여기는 am not이지. could be이잖아. 근데 여긴 can't be야.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야. 됐죠? 가정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거 볼게요. 방금 얘기한 게 여기 나온 거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A에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내가 만약에 20대라면 혼자 살수 있었을 텐데, 그럼 얘 지금 20대인 거야? 지금 20대 아니야. 그래서 혼자 살수 있어, 없어?
혼자 살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니까 if I were 이라고 했죠. 이거 was 쓴 친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was 안 돼요. were이에요. 할 수 있었을 텐데 I could live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너무 비싸. 내가 만약에 너였으면 난 그걸 안 샀을 거야 라고 하시면요. If I were you, 내가 너였으면 나는 안 살 거야. I wouldn't buy 라고 해야겠네요. wouldn't 라고 쓰시면 돼요. couldn't 보다 wouldn't가 더 어울리죠. 못 사요 라는 게 아니라 안 살 거야 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게 자유시간이 더 있다면 If I 가지고 있다면 had 더 많은 책을 읽었을 텐데 그러면은 I could read 아니면 would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건 둘 다 돼요.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면 If I spoke English fluently Fluently가 유창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안에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I wouldn't be in this class 라고 쓰고요. wouldn't 라는 말 쓰는 게 여긴 더 맞아요. couldn't be 라고 하면 난 여방에 있을 수가 없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보다 wouldn't 라고 쓰는 게 뜻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로. 내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If I had a boyfriend 그에게 너를 소개해 줄 텐데 I would introduce you to him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가 없어서 소개시켜 주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없는데 누굴 소개시켜 줘.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 상을 탄다면 넌 무엇을 할 거냐 물어봤어요. if가 뒤에 나왔네. 보여요? 앞에 것들은 다 if가 앞에 나왔는데 얘는 뒤에 나왔어요. 그럼 여기부터 먼저 채워볼게요. If you won win the prize 라고 하면 상을 타다거든요. 그러면은 너 뭘 할 거냐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would you do 라고 쓰면 되겠네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would가 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if랑 같이 들어가는 건 과거 동사고요. 다른 부분에 would, could 이런 게 들어가요. 네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한다면 if you focused on the class 너는 A를 받을 텐데 이것도 could도 될 것 같아요. 오, 글씨가 이상하네요. 후드도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Because I don't know the answer, I can't tell you. 나는 대답, 그 답을 몰라서 말을 못 해줘요. 그럼 만약에 답을 알았더라면 답해줄 수 있다는 거겠네. 맞아, 반대되는 거?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답을 알았더라면 if I knew the answer. knew라고 써야 돼요.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because I don't have a car 내가 차가 없기 때문에 I can't drive my girlfriend home 나는 내 여자친구를 데려다 줄 수가 없대요. 그럼 만약에 내가 차가 있었더라면 데려다 줬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데려다 줬을 텐데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 am not dressed up 내가 옷을 제대로 입질 않아서 I can't enter the restaurant 내가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dressed up 이라고 하는 거는 옷을 그냥 나 오늘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옷 입는 게 아니라 되게 제대로 차려입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입질 않았나 봐요. 격식에 맞춰서. 그래서 if I 내가 제대로 입었더라면 들어갔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주의해야 되는 건 don't know라는 게 new로 바뀌었죠. don't have가 had am not dressed up 이라는 표현이 여기 내가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M이 아니라 여기 아까 dressed up이라고만 썼잖아. If I was dressed up인데 was가 빠졌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ot이 붙으면 not이 빠지고요. not이 안 붙어 있으면 not을 붙여줘야 돼요. 반대의 얘기라서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아까랑 형태는 똑같은데요, 조금 더 옛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아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돌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것 같니? 과거 완료가 시제가 뭐야? 언제 쓰는 거야?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옛날 일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현재보다 더 옛날 일인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때 이랬더라면 이랬을 텐데. 나는 좀더 예전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더럽게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더럽게 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권도 찍어봤어요. 아, 부림중 나왔다는 거 혹시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부림중 나왔어요. 쌤 부림중 나왔었고, 전교권도 찍어보고, 초등학교 때도 한 번씩 전교권 찍어보고 그랬다가 공부를 근데 더럽게 잘안 해서 끈기가 없거든, 내가. 의지가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나마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열심히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아,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다가 고3 때 그나마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더 좋은 대학교를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그 얘기를 한번 써볼게요. 내가 고등학교란 얘기는 그냥 뺄게요. 내가 예전에라는 말도 뺄게요.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더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라고 만약에 있어.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을, 더 좋은 대학을 못 갔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저는 별로 대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은 없는데요. 지금 대학교도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걸 나 먼저 써볼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거지. I didn't study hard. I couldn't go better university라고 그냥 대충 쓸게. 이런 표현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얘 지금 과거인 거 보여요? didn't, couldn't go라고 과거형으로 써놨죠. 이거를 가정법으로 돌려서 얘기할 때는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if I had studied hard 라고 쓴 다음에 I could have gone better university 라고 씁니다. 여기서 너희가 헷갈릴 거야. had studied랑 could have gone이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밑에 거는 과거 사실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래서 if had 써요. had bp.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할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have bp를 써요. 이거는 아까처럼 would랑 could가 대표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다면 as나 because를 쓰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쓴 다음에 주어, 여기 과거 동사 쓰고, 뒤에도 여기는 조동사 과거형 그대로 써. 근데 뒤에 동사 원형아. 그러니까 have pp라는 게 들어가면 더 옛날 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네가 짝꿍이야, 이렇게가. 이렇게가 짝꿍이야. 알았지? 앞에 것도 보면 얘랑 얘네가 짝꿍이야. 이렇게 짝꿍을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됐죠? 원리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바로 볼게요. 시제가 너무너무 헷갈릴 거예요.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을 완성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애드가 리즈를 만났으면 그는 그녀를 좋아했을 거야. 가정법 과거니까 had, met 쓰고 뒤에는 have liked입니다. 그 다음에 if you had watched 쓰고 그 다음에는 have enjoyed야. 조동사 다음엔 항상 원형 나오잖아. 그래서 헤드를 못 쓰고 해브를 쓰는 거야. 나시 붙었네. 얘는 hadn't reminded라고 쓰고요. 뒤에 있는 거 have forgotten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take took taken인 거 기억나지? had taken get got 가시거나 같은 둘다 상관없어요. have, got 아니면 같은 써도 돼요. 마지막으로 if we had lived 그리고 뒤에 있는 건 we would not have used. not이 먼저 와. 왜냐면 조동사 때문에 그래, 이건. 조동사 때문에 조동사는 부정형 만들려면 wouldn't 이런 식으로 조동사 다음에 바로 not 붙어 있잖아. 그래서 not이 먼저 와야 돼. 헷갈릴 거야. 이거 많이 헷갈려. 아직 많이 헷갈려. 너희가 아직 안 익숙해. 이렇게 시제를 쓰는 게 동사를 이렇게 have pp 쓰고 거기다가 조동사까지 붙여서 쓰고 하는 게안 어색 안 익숙해서 어색한 게 당연하고 실수도 계속할 거야. 괜찮아? 알았지? 아직 괜찮아. 실수해도 돼. 그러면 여기까지 타면은 A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 B 바로 볼게요.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적절한 형태로 써 넣으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봅시다. 그녀가 전화벨 소리를 들었더라면이라고 했어요. 들었더라면 듣다라는 거 어딨냐? Here 여기. 히어를 쓰면 되고요. 들었다면이라고 했으니까 had, heard. 그러면 전화를 받았을 텐데 받았다라는 거 answer. 그러면 she could. could 말고 would 쓰자. would가 더 어울릴 것 같아. would have answered 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비가 왔었다면 rain 있었는데 rain if it had rained 경기가 취소되었을 텐데 cancel 쓰면 되겠네요. The game would
would have 와, been cancelled. 빈 들어가야 돼, 여기. 취소하다가 아니라 취소된 거지. 그렇지 않아? 경기는 취소된 거야. 사람이 경기를 취소하잖아. 사람이 경기를 취소해. 경기 입장에선 취소돼. 취소되는 건 뭐야? 수동태지. 그래서 비동사가 중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바로 would have cancelled라고 쓰면은 칸이 모자라서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선 취소된 거니까 would have 다음에 수동태인 비동사 PP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would have PP 더하기 비동사 PP 하면은 would have been PP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동사랑 현재 완료랑 수동태가 다 합쳐진 거겠죠. 그래서 복잡해요. 아무튼 여기 빈 들어가야 돼요. 수동태라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면 if I had 이상한데 이거 맞아. 앞에 나오는 head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다라는 뜻이 없어. 앞에 나온 헤드는 뒤에 나온 헤드가 가지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my mom 사주셨을 텐데, 잠깐만. 나 이거 그냥 바로 헤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거 우리 단어 써야 되잖아. 한 번만 다시 볼게. 좋은 소정 성적을 봤다. 게시하게 헤드 갓 아니면은 같은 써도 돼요. 새 휴대전화를 사주셨을 텐데 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사주다 어딨냐? Boy, my mom would have bought 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그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be sick if he had not been 입니다. 그러면 같이 여행 갔을 텐데 travel he would have traveled라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렵지. 많이 헷갈리고 많이 틀릴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일찍 자지 않았더라면 if you 자지 않았더라면이니까 had not gone to sleep 먹을 수 있었을 텐데 you could have eaten이라고 쓰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였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쓴다고? if had pp 그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could, would 다음에 have pp라고 쓴다고. 그리고 not을 붙일 거면 had not pp 뒤에는 조동사 다음에 would not, could not have pp 이런 식으로 가요. 됐죠? 그래서 여기 신경 쓸게 되게 많아요. have 쓸지, had 쓸지도 신경 써야 되고 과거형 쓸지, 과거 완료 쓸지, 그리고 pp 형태 어떻게 된 건지. not은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신경 쓸게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 많이 틀렸을 거라고 난 예상하는데 괜찮아. 여기서 많이 틀려. 그리고 다음에 틀리지 마. 그 다음에 I wish로 넘어갈게요. I wish 가정법은요, 이게 봐봐. 아까 if랑 거의 똑같아. if랑 거의 똑같은데 그냥 대놓고 바라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문제를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정리를 해볼게. 처음에 오늘이 토요일이라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지. 아까 있잖아. 과거, 가정법 과거 할때 기억나? 가정법 과거가 내가 지금 돈이 많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뭘 샀을 텐데
라는 표현이 난 사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사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가정법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는 게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했어. 그걸 생각하면 오늘이 토요일이라면 좋은 건 지금 토요일인 거야, 아닌 거야? 오늘 토요일 아닌 거야. 오늘 토요일 아니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 과거 쓴다는 거 생각하면 이 뒤에 시제 못 쓰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뒤에 시제 과거형 써야겠지. 오늘 토요일 아니야잖아. 맞잖아. 오늘 토요일 아니야.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거. 현재 안 그래서 그랬으면 하는 걸 바라는 거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 그래서 IVC도 똑같이 뒤에 가정법 과거처럼 과거 동사 들어가. 그래서 I wish 다음에 오늘 토요일이면 좋았을 텐데 이거 쓰면 되는데 It was Saturday today. 그리고 여기도 was가 아니라 were 써야 돼. 가정법 과거랑 똑같은데 앞에 I wish만 붙은 거야. 그래서 여기도 were 써야 돼. was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것도 볼게요. 내가 저 대학에 다닌다면 좋을 텐데 지금 안 다녀. 라는 뜻이지. 그래서 I wish I attended 과거형 써주고 that university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모델처럼 키가 크면 좋은데 사실 키안 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 wish I am tall like that model. 이거 쓰면 되는데, I were tall like that model. 이라고 쓰고, 이것도 were 써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반이면 좋을 텐데, 그러면 같은 반 아닌 거죠. 그래서 I wish we 이거 쓰면 되겠다. 첫 번째 거. We were in the same class. 내가 너처럼 노래를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럼 노래 못해. 이게 사실인 거지. I wish I could sing as well as you 라고 쓰고요. 그 다음 것도 그냥 바로 가볼게요. I wish I could dance very well. 내가 정말 춤을 잘 췄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얘 사실 춤잘 추는 거야, 못 추는 거야? 사실 잘못 춰. 근데 좀더 정확하게 쓰면 사실 잘못 춰서 유감이야. 아니면은 안타까워. 라는 뜻 아니야? 아, 나춤잘 췄으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나춤못 춰서 조금 아까워. 라는 그런 표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감이야, 안타까워. 라는 표현 쓰고 싶으면 앞에 I'm sorry 붙이면 돼요. 그래서 I'm sorry that.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사실 잘 춤을 못 춰서 유감이야. 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I'm sorry that I can't dance very well. 현재 시제야. 됐어? 그 다음에 I'm sorry, I don't have Julie's phone number. 나 줄리 핸드폰 번호가 없어.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줄리 번호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뜻이야. 현재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그걸 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할 때는 I wish that I 그 다음에 don't have가 아니라 had 있으면 좋을 텐데잖아. I had Julie's phone number. 그 다음에 I wish the boy liked me. 나는 그 남자애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 그럼 사실 그 남자애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 거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I'm sorry that the boy doesn't like me. doesn't야 doesn't. 현재 시제야. 지금 있는 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I'm sorry I am not good at math. 나 영어를, 아니 수학을 수학을 잘 못해서 안타깝네 라는 표현이에요. 수학을 잘 못해서 안타깝네. 그러면 수학 잘하면 좋을 텐데 라는 뜻이지. 그러면 I wish that I were good at math. were입니다. were. was 안 쓴다고 했죠. I'm sorry I have a lot of work to do. 나는 내 일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워. 안타깝다보다는 이게 짜증나는 거 아닐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 라는 표현이면은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겠죠.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I didn't have a lot of work to do 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잘 풀었으면 나 위에다가 한번 정리해볼게. I wish. 다음에 여기 가정법 과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I wish 다음에 뒤에 주어 나오고 여기 동사, 과거 동사 나오면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거야. 가정법 과거야. 그래서 이 말은 뒤에 여기는 현재 동사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얘랑 얘랑은 서로 반대겠지? 어딘가에 낫이 아마 붙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얘기 하는 거야. 아, 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 실제로는 못 그래서 조금 아쉬워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법 이해했으면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아, 똑같아.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네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I wish 다음에 뒤에 주어 나오고 아까 위에서는 과거 동사였죠.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 PP예요. 그리고 이 말은 즉 그 다음에 주어 쓰고 여기는 과거 동사. 근데 얘랑 얘랑 반대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아, 나 그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 그러면 사실 나는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아쉬워 라는 거잖아. 됐어요? 아, 나 그때 거기 갔었어야 됐는데 라는 거는 나 그때 거기 못 가서 지금 아쉬워 라는 표현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때 그러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너희가 해석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볼게요. 내가 그를 도와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니까 I wish I 도와줬더라면 그러면 I 여기서 had helped him 이라고 쓰고요. 내가 그때 안 도와준 게 지금 아쉬워하는 거야. 이해돼? 내가 그때 과거에 안 도와준 걸 지금 아쉬워하는 표현인 거야. 그 다음에 거 내가 그렇게 자주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I wish I had not been late.
않았더라면이라고 했으니까 덧붙여줘야 되죠. 그럼 이것도 내가 그때 늦지 않았더라면 하고 지금 아쉬워하는 거야. 됐죠? 예전의 일을 지금 후회하고 예전의 일을 지금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 met you. 이것도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널 일찍 만나지 못한 걸 지금 아쉬워하는 거야. 그 다음 거, 내가 반지를 집에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갖고 나가서 어디 잃어버렸나 봐요. I wish I had left 라고 쓰고요. 이것도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반지를 집에 안 두고 가져 나온 걸 지금 후회하는 거야. 그 다음 거, 내가 그녀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 not, 않았더라면 했으니까, not told, 그 다음에 그녀에게 her 이라고 쓰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에 내가 과거에 비밀을 말한 걸 지금 후회하는 거지. 그 다음 거, 그 사고가 폴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I wish the accident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accident had not happened. 그럼 사고가 이미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그 사고가 일어난 게 지금 안타까워해. 됐나요? 나 옆에 쓴 것들 너희도 같이 써줘야 돼. 이 표현 드린 거야, 다. 알았어? 이 표현 드린 거 감이 와야 돼. 그래서 앞이 I wish인 거고 뒤에 had pp인 거야. 지금 바라는 거야. 예전에 그랬더라면 하는 걸. 됐어요? 그럼 밑에 것도 볼게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감이야라는 표현들 볼게요. 이것들 먼저 해볼게. 이거랑 이거를 먼저 해볼게. I wish I had known about the test. 나는 그 테스트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몰랐어. 몰라서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I'm sorry that I 여기는 didn't 과거에 몰랐었던 걸 후회하는 거. 그 다음에 I wish I had memorized their names. 내가 그들의 이름을 외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외우지 못했었던 걸 후회하는 거지. 그래서 I'm sorry that I didn't. 메모라이즈 되어 시제 중요해. 그래서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그때 당시 시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돌려서 얘기하는 가정법은 한 단계 더 예전 시제로 보낸다는 거. 그 다음에 거 볼게요. 2번, I'm sorry that I had my hair cut short. 나, 내 머리 짧게 자른 거 후회한대. 나는 머리 짧게 자른 거안 후회해요. 저는 좋아요. 머리 짧게 자른 걸 후회해요. 그럼 내가 짧게 자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는 거지. 그래서 I wish. 대신 안 쓸게요. 여기 대 항상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냥 안 쓸게요. I 자르지 않았더라면이니까 I had not.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야 지금? I had not. 그 다음에 had
My hair cut short. 여기도 헤드 두번 들어간다잉. 이거 헤드 여기서 가지다 말고 사역동사인 거 보여요? 얘 사역동사예요.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사역동사예요. 내 머리를 짧게 자르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헤드 not 헤드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I'm sorry that I didn't bring my camera today. 나 오늘 내 카메라 가지고 오지 않은 거 후회돼. 그러면 내가 카메라 가져왔어야 됐는데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wish I had bring은 brought로 바뀌어야겠다. 그 다음에 I'm sorry that I didn't learn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나 내가 음악 연 악기 연주하는 거 배우지 않은 걸 후회해. 그럼 내가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wish I had learned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그 다음에 I'm sorry that I didn't listen to my parents. 나 우리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거 후회돼.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이라서 I wish I had listened t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요. 그 다음에 as if가 나왔어요. as if도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 원리 똑같은 거 가정법 과거 가지고 표현만 약간 다르게 쓰는 거거든? 봐봐. James talks as if he were my boyfriend. James는 마치 그가 내 남자친구인 것처럼 말을 한대요. 야, 남친도 아니면서 괜히 막 참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임스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다. 이해됐어? if, as if 쓴 다음에 were 썼지, 과거형 썼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 as if는 뜻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가정법이니까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 쓰고 똑같이 비동사도 were을 써줘요. 이렇게 썼을 때 이 부분 as if, were, 사실, 아니다. 네 아닌데 왜 나한테 참견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바로 볼까요? 줄리아는 마치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동한대요. 이게 완전 꼰대 아니냐 이거면? 그쵸? 꼰대인데 완전 나이도 많지도 않은 게 왜 까불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Juliet 마치 as if she were older than me. In fact도 한번 옆에다가 써볼게. 그러면 사실 she isn't older than me지. 맞죠? 나이도 안 많은데 많은 척한다고. 그 다음에 캐시는 마치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캐시 speaks as if she knew the story. 그럼 사실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사실 몰라. 진짜로는 몰라. 됐죠? 그 다음에 그는 마치 셀리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He behaves as if he didn't No, Sally. 이것도 사실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제시카는 마치 자기가 영화 배우의 친구인 것처럼 얘기한다. As if she were a friend of the movie star. 이것도 사실은 걔 그 사람 친구 아니야. 근데 친구인 척 하는 거야. 그 다음 거 볼게요. B에서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I feel as if I 형태 바꾸라고 됐죠. 여기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I were dreaming입니다. 여기도 was 안 돼요. were입니다. 그럼 얘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아니야. 사실 안 꾸고 있어. 그 다음에 그는 마치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한다. He acts as if 돈이 많은 것처럼 이거네요. He had a lot of money. 그럼 사실 돈이 많아 없어? 사실 돈은 없어. 브라이언은 마치 내가 자기 여동생인 것처럼 나를 대한다. Brian treats me as if I were his younger sister. 그럼 사실 나는 브라이언의 younger sister 아니지, 여동생 아니야. 그 다음에 게리는 마치 자신이 차에 대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한다. 어, 얄미워. 나 이런 사람 싫어. Gary talks as if 이거네요. He knew everything about cars 라고 하고, 사실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한대요. 마지막으로 너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처럼 항상 고개를 끄덕인다. You always nod your head as if you understood everything. 그럼 사실 다 이해 못하고 있어. 맞죠? 다 이해 못하고 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가르치다 보면 가끔씩 애들이 이해했어? 그러면 끄덕끄덕해. 근데 나 다시 물어보잖아. 그럼 몰라. 근데 일단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나오고 앞에 as if 붙은 거예요. 이것도 앞에 거랑 다 똑같으니까 따로 안 쓰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as if 다음에 had pp 쓰면 되고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됐죠? 쟤 예전에 돈 많았던 것처럼 얘기하더라 하면은 사실 돈 많았던 거 아니죠? 그리고 쟤 예전에 꼭 자기 잘 나갔던 것처럼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은 사실 잘 나갔던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여요. 실제로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밑에 거 볼까요? Bob talks as if he had lived in Paris. 밥은 파리에서 살았던 것처럼 얘기하네. 사실 안 살았어. 이런 식으로 가서요. 여기는 had pp 쓰고 in fact Bob didn't live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일을 빗과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볼게요. A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엄마야. 펜을 떨어뜨렸어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적절한 형태로 써달라고 하네요. 그녀는 마치 나한테 전화했던 것처럼 얘기한다. She talks as if she had called me. 그러면 사실 전화 안 했던 거지? She didn't call me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청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엄청 더러워. 너무 더러운가 봐. As if it had never been cleaned 이렇게 쓰고요. 이거 never의 위치 head랑 빈 사이에요. head랑 빈 사이에요. head pp 써야 돼서 never의 위치가 좀 중요하고 헷갈렸을 것 같아요. 해리는 마치 자신이 상을 탔던 것처럼 보인다. Harry looks as if he had won the prize. 사실 상을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이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마치 그것이 그의 마지막 경기였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He talks as if it had been his last game. 그 다음 우리 아빠는 마치 내가 충격적인 말을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My dad acts as if I had said something shocking.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해 달라고 하네요. 사실 그는 거기에 없었어. 근데 거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He talks as if he had been there. 사실 그녀는 그 뉴스를 들었어. 근데 안 들은 것처럼 얘기한대요. She talks as if she 안 들은 것처럼 hadn't heard the news. 사실 마이크는 제 시간에 안 왔어. 근데 제 시간에 온 것처럼 얘기한대요. As if he had been. 사실 잭은 그녀를 어제 못 봤어. 근데 본 것처럼 얘기한대요. Jack is looking at her as if he had seen her yesterday 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가정법 파트가 개념이 끝났어요. 가정법은요, 너희가 가장 헷갈릴 건 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생각해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 2에서 봤었던 거. 그거 말고 뒤에 나오는 거 I wish랑 as if는 뜻만 잘 알면 적용이 바로바로 될 거거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만 헷갈리지 마.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금방금방 할 거야. 그리고 워낙 동사를 많이 바꾸고 여기서는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봐야겠어, 문제 볼 때. 꼼꼼하게 봐야 돼. 여기는 대충 보면은 진짜 바로 틀려. 너희가 아는 것도 다 틀리거든? 근데 아는 건 맞으면 더 좋잖아, 실수하는 것보다. 그쵸?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꼼꼼하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